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화장대 공개 비디오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화장품들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아프고 쉬느라 여태까지 계속 못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결혼을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저희 언니 방을 제가 쓰게 됐어요. 저희 언니 방은 제가 원래 쓰던 방보다 훨씬 크거든요. 화장실도 딸려있고. 좀 화장품 정리하고 물건들을 정리한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계속 안 찍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비디오에 이 뒷배경에 립스틱 같은 거 보고 싶다고 어떤 거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얘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장품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맨 위에 유튜브 저거랑 매니큐어들, 얘랑 뭐 선글라스 이런 거랑 맨 여기는 립스틱, 맨 밑에는 좀 조그만 가방들 이렇게 놔뒀고, 지금 방이 정신이 없어요. 저기 끝에 여기는 다 쉐도우랑 이런 것들 다 저렇게 쌓아놨어요. 지금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갈색깔 화장대는 저희 언니가 쓰던 거라서 뺄 거예요. 제 방에 안 어울려서. 근데 일단은 화장품 같은 거 놓으려고 일단은 놔뒀고, 근데 얘도 뺄 거고, 짠. 얘도 이 갈색, 요것도 저희 언니가 쓰던 거라서 얘도 뺄 거예요. 그리고 책상을 새로 살 건데, 아직 방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은 제가 정리가 좀 되면은 룸투어 비디오를 따로 찍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방을 옮기면서 너무 오래된 애들은 다 버려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막 가져간 것도 있어서 많이 없긴 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이 정도고요. 여기부터 보여드리면, 베네피트 틴트 사총사. 이거 얘네들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사차 틴트. 얘네 틴트들은 제가 전에 비디오들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이미. 우리 뒤에는 입생로랑 키스앤블러쉬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도 저번에 제가 컬러 다섯 가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 옆으로 가보면 여기는 다 에스티로더 립스틱들인데요. 얘네 좀 얇은 애들은 다 MB 샤인. 얘는 서리얼 선이라는 컬러고요. 너무 예쁜 코랄 컬러예요. 얘는 프리티 퍼펙트. 핑크 피치 같은 프리티 퍼펙트라는 컬러고요. 패셔니트라는 컬러인데 약간 체리 같은? 예전에 제가 이거를 그랬었을 거예요. 해리 메이크업 할 때. 그리고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델리키트. 얘네가 다 MB 샤인이고요. 얘네는 되게 촉촉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립스틱들. 그리고 여기 있는 조금 더 통통한 애들은 요번에 새로 나온 MB. 얘는 MB 샤인이고, 얘네는 MB 립스틱이고요. 얘도 되게 예뻐요. 데피언트 코랄? 얘네 립스틱도 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컬러. 다 발색이랑 이런 것도 다 보여드렸고. 이런 컬러들. 이런 컬러들인데, 에스티로더 립스틱들은 다 좋아요. 되게 발색도 잘 되고, 되게 크리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립스틱 브랜드예요. 여기는 돌체앤가바나. 돌체앤가바나 립스틱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 틴트밤, 롤리밤, 베네밤, 그리고 포즈밤. 그리고 여기는 아리따움의 월드 글램 코팅 틴트. 얘네도 좀 오래돼가지고 다 버려야 될것 같다. 얘도 되게 오래된 건데 얘도 버려야겠다. 근데 패키징이 귀여워가지고, 그때 에뛰드하우스 미니마우스, 이거 미니마우스 컬렉션 나왔을 때 쉐우랑 틴트인 젤라또. 얘네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때 유진 씨가 랑콤 무슨 콜라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립스틱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다 나가고 없었고, 그때 저희 집 근처에 백화점에 하나 있어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네요. 얘는 VDL.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쓰는 이런 립스틱 그때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는 클리오 버진키스 텐션님. 이거는 프리티 플리즈. 이거는 오렌지 컬러고요. 얘는 뱅어랭이라는 컬러예요. 얘는 이런 오렌지빛 컬러. 이건 스매시박스. 이것도 꽤 오래된 거다. 이것도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예전부터 비디오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멜론 드라마라는 컬러고요. 얘는 에뛰드하우스 요즘에 나온 컬러인 리퀴드 립스인가? 그런 거예요. 얘네는 제가 이번에 그때 얘네도 영상에서 그때 보여드렸죠? 영국 갔다 왔을 때 샀던 립스 제품들. 브루조아. 얘네도 되게 좋아요. 이것도 영국 가서 샀던 코리버치. 이런 코랄 핑크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이건 코랄 핑크 컬러. 그리고 이거는 랑콤. 얘는 그때 한지민 메이크업 할 때 사용했던 뭐 앱솔리 어쩌고저쩌고 했던 뽀송뽀송한 느낌의 코랄. 얘도 진짜 예쁜 것 같으니까요. 얘가 이 랑콤 컬러고요. 얘는 두 개는 랑콤 립글로스. 둘 다 약간 꼬랄꼬랄한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얘네는 다 버버리. 얘가 잉글리시 로즈. 오늘 로즈 핑크. 버버리 스타일, 버버리스러운 컬러죠. 버버리 립스틱들은 여기 이렇게 체크무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쓰기도 정말 아까워, 너무 예뻐가지고. 라이트 크림슨. 라이트 크림슨이라는 컬러. 대본 선셋. 얘는 밀리터리 레드. 얘는 브라이트 코랄. 얘는 전 비디오에서도 보여드렸죠. 제가 자주 쓴다고. 브라이트 코랄 컬러. 옥스 블러드. 뭐 피 색깔. 이거는 코랄 핑크.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는 또 다 입생로라. 입생로라랑 애들이 쭉 있고, 요거는 마크 제이콥스.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보니까 저는 또 약간 비슷한 컬러들이 되게 많죠. 약간 요런 느낌의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 코랄 핑크. 이런 코랄 핑크. 약간 형광기가 도는 컬러라서 바르면 얼굴이 환해 보여서 전 이런 컬러가 좋더라고요. 에스쁘. 이번에 새로 나온 애들 있잖아요. 얘네도 막 리퀴드 뭐 어쩌고 그런 건데, 이런 위칭 아워 스티즈. 약간 형광빛 도는 코랄 컬러. 이것도 보여드렸죠. 저번에 제가 바르고 나왔죠. 페리페라 썸만탈레라는 컬러. 에스쁘아. 이건 키스앤텔인데 얘도 컬러도 예쁘고 되게 촉촉하고. 그래서 한창 자주 발랐는데 요즘에 좀 안 발랐다. 그래도 되게 예뻐. 그리고 페이스샵, 베네피트. 그리고 이 뒤에는 다 맥이랑 샤넬이랑 이런 애들인데 다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여기는 다 메이크업 포에버. 여기는 막 메이블린 베이비 립스 립밤. 이거는 아 그때 내 친구가 사준 거. 바이트 뷰티라는 미국의 세포라에서 파는 건데 약간 립글로스 같은? 허니멜팅 틴트. 허니멜팅 틴트 두 가지. 얘도 에스쁘아 멀롯이라는 컬러인데 얘도 컬러 되게 예뻐요. 이 컬러도 되게 예뻐요. 약간 와인색 같은? 이거는 그때 미국 드럭스토어에 샀던 칼고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얘는 메이블린 립글로스. 얘 이니스프리 에코 꽃무 티트밤
동백. 그래서 얘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립스틱들이고요. 또 이 앞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제가 좀 자주 쓰는 그런 립스틱 제품들이에요. 이미 이 발색을 많이 이전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쭉 훑어주는 그런 비디오였어요. 방이 조금 정리가 되고 이런 걸 찍으려고 했는데 댓글에 여기 뒤에 립스틱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그럼 방이 조금 정리되면 룸투어 비디오를 제대로 화장품 컬렉션 비디오도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비디오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금방 다른 비디오로 찾아올게요. 안녕.